출산율 0.7명대 쇼크, 부동산 학군지 파워 지속될까라고 이제 제목은 좀 길게 썼습니다. 출산율이 자꾸 줄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라는 미리 예측해 보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여러분도 잡아보시라라는 의미예요. 학군지가 부동산에 주는 영향들 많죠. 중고등학교 배정 때문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전세가에 영향을 준다. 대체지가 없다. 왜, 학교가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 상승 요인이 가장 안정적인 높은 지역이 학군지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대표적인 학군지, 저희들이 지금 학군지라고 표현하는 건 학원 중심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남구 대치동,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지이기도 하지만 학원지입니다. 학원이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양천구 목동, 대부분 이제 주택들, 아파트가 많은 단지들인데 거기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요 두 입지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중계동 같은 경우도 학원가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수도권 이제 보시면 그 분당구 정자역 주변, 그 다음에 미금역 주변, 그리고 용인에 보면 수지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평촌은 학교도 있지만 학원가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보면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학교도 많고 학구열도 높으신 분들도 많고 소득도 높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학군지가 잘 만들어져 있고, 대전의 둔산동,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수성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데죠? 부산의 해운대구, 이런 데가 전국적인 학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에요. 자, 대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언제쯤이면 이 학생 수가 줄어서 우리 그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가 2024년이에요. 이쯤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많을 때는 저만 해도 그렇죠. 저 학원 안 갔습니다. 예. 해봐야 성문, 종합영어, 뭐, 방학 때 한번 강의 들은 게 답니다.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에 학원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막 커진 시기가 뭐 2000년대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지금 학군지라고 하는 학원가들이 막 만들어지고 학원은 이제 사교육 열풍이 불었던 시기인데, 자, 이 사교육 열풍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걸 좀 보자는 거죠. 지금 2035년, 앞으로 10년 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학령 인구 자체가 사교육을 막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2035년, 2030년 전으로는 이 사교육 열풍이 사그라들기 시작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곧 멀지 않게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그럼 대치동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학원 들어갈 건물이 없어서 계속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그럼 어느 시점부터는 조금씩 그 줄어들기 시작할 거다. 대형화 되는 추세로 맞춰서 그런 대형 학원들 위주로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면서 중소형, 조그만 학원들은 경영난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곧 온다. 그러면 대치동도 공실이 생길 위험이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출산율 감소는 결국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사교육비가 5%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급속도로 한 50% 이상의 인구가 줄면 이렇게 감당을 하겠느냐라고 생각도 들고, 사교육 참여율도 아주 높아요. 현재까지는. 왜냐하면 재수생, 삼수생, N수생 포함하면 연간 수험생이 한 50만 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40만 명대도 떨어지고 30만 명대도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간 수험생 수가 3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는 사교육 시장도 위험해지는 시그널이다. 부동산 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주당 참여 시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주당 참여 시간을 왜 저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교육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초등학교 교육에 AI 교육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이런 일반 사교육하고는 다른 교육 방식을 아주 쉽게 또 편하게 접하는 세대가 이제 됐다는 얘기입니다. 송도나 제주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의 교수가 줌 수업을 합니다. 집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가 없는 대학들. 그런 트렌드를 가진
이제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뒤 어떤 일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분명, 근데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 부동산 투자로 보면 사교육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챗 GPT 보시면 알겠지만 어지간한 정보들 그 DB가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면 쉽게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지는 변화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2030년 전후로는 꺾이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굳이 대학교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굳이 그 시간을 뺏겨가면서 학원을 안올 거다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현우진 씨라고 아시죠? 일타 강사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도 2030년 이후에는 수능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죠. 46만 명에서 28만 명이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그럼 지금 대학 정원을 반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만도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동남아나 중국 이런 데 학생들이 안 오면 학생을 채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는 더 심각하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입시생, 대입정원 뭐 이런 것도 비대칭이고요. 현재 지금 있는 상황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교육 방식의 변화 이런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줌 수업이나 뭐 AI, 챗GPT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굳이 학교 학원을 꼭 가야 되는 이런 방식도 분명히 변화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몇개 대학 빼고는 뭐 대입시험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학군지 중요도도 많이 떨어지고 학군지 프리미엄이 꺾이기 시작하는 2030년, 2035년 전으로 뭔가 변화가 크게 올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동산 투자 이해를 좀 해주셔야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계속 변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선배 세대들이 20년, 30년 갖고 있어서 계속 올랐던 그런 시기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변화에 계속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